용난이가 결혼한 게 이랬지 않았지. 용난이가 결혼한 게 소문이 때문이라는 거죠. 진짜요? 그게? 진짜 정말로. 간절한. 언니는 그때보다 더 이뻐졌는데 진짜 그렇지 왜 이렇게 언니 피부에 막 이렇게 이뻐졌어? 아니 질문에 대답만 하라고 질문도 하지 말고 까지로 가지 말라고 저까지로 이뻐진 걸로 하지 말고. 아니 근데 제가 어떤 역할을 했는데 도움을 줄 사람이 아닌데 저는 진짜 언니한테 너무 감사하고 난 늘 그냥 좋아요. 왜냐면 신인 시절에 또 진실게임이 또 어떻게 고정이 됐었는데 그 남편이 거기 이제 게스트로 나왔었어요. 아, 저 진실게임에서 만났다. 네, 맞아요, 근데 맞아요. 거기서 괜찮은 신랑감으로 나왔었는데 중간에 작가님이 이제 용란 씨 팬이라는데 연락 좀 줘서 좀 친하게 지내봐 했는데 저는 이제 또 쑥스럽고 하니까 아뭘 줘요 또 그렇게 했는데 언니가 옆에서 용란아 줘 어때 막 이런 식으로 좀 너무 망설이더라고요. 네. 근데 우리가 다 같이 봤을 때 그 출연자분이 너무 괜찮았어요. 좋은 감정으로 될 수도 있으니까 나는 너무 만났으면 좋겠더라고요. 언니는 진짜 적극적으로 작가님 빨리 용란이 불러주세요. 빨리 만나게 하세요. 언니가 이렇게 될까? 아니 야 은연이가 그게 큰 역할을 했는데 은연이에요. 은연이야. 한약이라도 전이가 약을 얼마 좋아하냐 솔직히. 옛날에도 제약회사 만나서 그런 거 바라고 그 사람 그러나? 공진단 들어갔겠다. 나는 그런 거 바라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. 주면 먹지 마. 나는 그거 바라는 사람은 아니에요. 정확하게 얘기합니다.